요거 무슨 소리죠? 아, 요거 옛 엄마들의 아침을 알리는 소리인데. 아, 이거요. 옛날 생각난다. 아침에 엄마가 막 이런 칼질 했는데. 근데 여기 태우 씨네 집 아니에요? 어머니 다녀올게요. 우리 이미 씨가 여기 걱정 말고 잘 갔다 와라. 비행 갔잖아. 고생하세요 어머니. 그러네. 대단하십니다. 탐부자는 아직 꿈의 나라에 있고요. 이게 뭐야? 아, 토라냐. 아침부터 토랑국을 끓이시는 거예요? 태우를 낳고 두 살 터울로 동생 낳고 태우랑 띠동갑애를 편할만 하니까 또 나가지고 다시 팔목 잡아서 애를 키우고 편할만 하니까 아들이 장가 가서 또 손주를 안겨줘가지고 와. 또 손주 키우고 그러다 보니 40년, 41년 후딱 지났네요. 또 이제 12월 되면 큰딸이 출산하니 친정엄마니까 아무래도 봐줘야 되지 않을까. 육아 전문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출만하니까 또 손주가 나오고. 그래, 우리 여사님은 보면은 육아의 연속이었네요. 그러니까요. 어머나, 굿모닝 잘 잤어요? 할머니가 애교가 예뻐. 들어서 씻고 나오. 상받아, 진짜. 무슨 밥이야? 할머니 토랑국 하는 거야. 결혼 말이랑 해줄게. 아유, 아, 오래 서 있으면 아우 다친 무릎이 아파서. 어머. 아이고. 뭐, 어머. 아, 어떡해. 아유, 무릎이 좀 그렇네. 엄마. 아, 일어났어? 또 새벽 들었는데 더 자지 왜 일어났어? 앉아서 뭐해? 아, 이게 다쳐서 수술한 무릎이 오래 서 있으면 딱 부어오르더라고 제가.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게 오래 간대. 연골 끊어진 거라. 아이고, 무릎 수술. 어머나. 오늘 계속 서 계셨거든 지금 아침서부터. 그래요? 간단하게 시리얼 먹여서 보내면 되는데. 아이 무슨 시리얼이야. 시리얼이니. 아니 그냥 그런 거 간단한 거 먹여서 보내지 뭘 아침부터 그렇게 고생해서 해. 아유 너도, 그냥 간단하게 너도, 먹고 가는 게 너도 난데. 너도 토랑도 좋아하니까 너도. 어, 하린아. 아빠 여기 좀 이거 좀. 네? 어이구 시원해, 어이구 시원해, 어이구 시원하다. 너 정말 잘한다, 동아리. 와, 태우 씨, 뭐 하시는 거예요? 지금 본인 힘들다고. 엄마, 아이고 일 만들어서 좀 하지 마. 아, 왜 사서 고생해. 아이고, 그래도 니네들 좀 헤매겨야지, 야.